곳에 젊어노라 그라니 징징 나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라니 징징 나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라니 징징 나는 내가 가면은 천석씨도 그런 줄 몰랐더니 살로시드구나 왜 나라고 못 늘란 법 있나? 그렇게 노시는 걸 처음 봤으니까 말이죠 새님 새님 이제는 바라는 것조차 어지러워 간다 삶이란 한때의 꿈이든가 고요한 봄날 새벽 장미 망아지를 타고 달려가는 바람결이 아니든가 흘러가는 너를 서러워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며 또 울지도 않은 황금으로 물들인 저녁 노을이 능금나무 가지에서 사라지듯 모두가 흘러간다 젊은 날은 다시금 오지 않으리 그게 시죠? 어때?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어쩐지 쓸쓸한 것 같아요 인순이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제 턴시가 저절로 떠오르는군 인순이 네? 저 인순이한테 할 말이 있는데 서울 가면은 다 잘 된다더냐? 교회는 서울 공장에 간다더니 칼보를 팔리지 않았니? 그건 제가 똑똑지 못해서 그런 거지 뭐. 예, 저기 옥분이가 온다. 옥분 언니! 참 오랜만이네. 잘 있었니? 아, 얼마나. 참 오랜만이다. 뭐든 별일들 없었니? 응. 빨리 집으로 갑시다. 그럼 이따 다시 보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니? 너 오래간만이로구나. 그래, 그동안 잘 썼니? 네. 소리 가지 못하고 왜 이래? 왜 이래? 그래, 어째 소식도 없이 갑자기 왔어. 땡겨간 지가 하도 오래간만이어서 땡길러 왔지 뭐. 잠시 그러니까 한적한 게 좋구나. 이번에 널 꼭 데리러 왔는데 가지. 아니 저 꼭 데리러 가지. 그런데. 가고 싶으면 가야지 뭐. 어떡하면 좋을까? 아이 참. 아저씨. 아저씨. 제가 이번에 인순이 데려가도 괜찮죠? 걔 데려가 뭐라니? 먹을 나이 먹었으니 집에서 살림살이나 하지. 살림살이는 뭐, 아주머니도 아직 젊으신데요. 글쎄다, 원. 괜찮죠? 이젠 대딱 하기만 하면 취직은 냠냠하라. 더군다나 얘너만큼만 얌전하면 어디 가든지 일자리쯤에 걱정이 되겠니? 아이 언니는 괜히 그래 어 옥분이 어디 왔어? 나는 그냥 절신 못하라 나 몸이 좀 아파서 그래요? 가봅시다 요새 좀 낫게질피나? 나 며칠 잔잔했지? 웬걸요? 말씀 없어 그런지 그물만 자꾸 끊어지고 그죠? 참 어쩔 수 없어요 허... 그거 참 큰 걱정일 상태는 치다 나도 많자는 걸로 여러 사람에게 다 대놓고 밑이 딸리니까 오는 거지 자네가 뭐 심사로 안 가졌는 거야 아닐세 어쨌든 요만 꼭 해오게 어떻습니까? 나 잘 있었니? 잠깐 기들렀어. 이제는 아주 섹시티가 꼭 빼겠구나. 그 참.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왜 또 왔어요? 왜는 뭐 돈 달래러 왔지. 그런데 내일 성황당 직무는 다 차려놨니? 네, 대강 다 됐어요. 아버지, 이번에 옥분이 가는 편에 저도 서울 가겠어요. 옥분이가 그러는데 서울 가기만 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데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국으로 집에 있어. 기집애 가 버리는 무슨 버리냐. 누가 너들 돈 따로 남겨두었다든? 어디 오셨어요? 뭐야 했더니? 온 시그러니까 가깝해서 하루도 못 빼겠어. 그렇게도 갈 데가 없는지. 그러시고 말고요. 원투이 같은 인간은 언제나 서울 한번 가볼는지요. 인순이는 이번 봄에 서울 간대죠? 가기는 무슨 성수에 집 갔느니 서울을 가요? 괜히 그러죠. 아, 서울 가기만 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있는데 더구나 인순이하고 여기서 뭔 못하려고. 키만 먹을 수 있겠지 소갈딱지가 있어야죠. 안녕합시오. 아, 그나 말 오픈이 따위가 나서 서울 가서 돈 벌려고 하는데 인순이가 오픈이 따야 될까요? 보내보지 그럼. 나도 서울가 있겠다. 더구나 옥빈의 아줌이 있다지 왜? 나의 천기 지배를 마구 내놓을 수도 없고 어디 마땅한 자리라도 있으면 치워버리려면. 자, 그럼 가보겠소. 아차, 저 성대 성당 빌린 가야겠는데. 만수, 네? 너 좀 같이 가렴? 네, 가질 거예요. 어머니, 내 갔다 올게. 인순이도 바쁘지 않거든 같이 가지 그래. 좀 놀러 보내요. 그럼 잠깐 다녀오느라. 예. 응? 알았다. 미안하? 아니. 어디 좀 쉬어갈까? 다리다 보건이 여기 좀 쉬어가지. 괜찮나요? 머리 아픈가? 저 한 다리 갔으면 터리로 가서 하는데요. 왔는데 누군지 알게 내봐. 지가 어떻게 알아요? 열어봐요. 뭐가 들었나.
왜 이런 걸 사다 주세요? 왜, 인순이 이제 못 사주나? 이번엔 꼭 마음 먹고 사오겠네. 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이런 거. 괜찮아. 아니, 사온 게 잘못된 말이야? 이제 숫자 상대국에 나가볼까? 나와 앉았지. 그래, 요새는 좀 낫게 잡히네. 날마다 해탕이요. 군문 뜯기고 어제도 설거 때를 떠내려면서 쭉. 그 큰 탈이로구나. 누가 아나? 장산이 그 자식은 날마다서 돈 내라고 하던 지랄이고 저녁을 올 텐데 쭉 암만 기다려도 오면 자꾸 우시고. 야, 그거 갖다 어머니 드려라, 어? 글쎄, 전에 사정도 딱히 기여하지만 입대껏 반도 못해오면 어찌한 말인가? 네. 글쎄 옵시다. 암만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되시는 대로 빨리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오면 어찌한 말인가? 나도 조합에 가서 비싼 별일 물고 액을 복구해 온 돈인데 그걸 갖다 낭패를 보여서야 되겠나? 스무 날이니까 스물의 날까지는 세상 없어도 해와야겠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작용력에는 들부더니 맞바람이로군. 아버지, 오늘은 쉬시죠. 어째 마음이 꺼림한데요? 뭐 어떨라고 대단치는 않다. 아버지, 어제도 정석이 또 왔어? 천석이한테 신세진 것만 해도 적지 않지. 나가봐야겠다. 아저씨 돌아왔어요? 가져오려 준비. 그러면...
아마 틀렸나 보. 지나는 배 물어봐도 못 봤달짝인 뭐. 배군? 뭔 뼈를 다하는가? 지가 주임대를 얻으느라고 운동비가 얼마든지 아십니까? 교재비니 선물값이니 그러니까 지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참 말이 주임이지 옛날로 치면 진상 나오던 복은 탄내야 됩니다. 제 밑에 달린 사람이 이상명이면 되니까요. 아버지께서도 앞으로 유명해질 게 아닙니까? 이상명명 중에 우두머리란 말이지. 원, 주임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다만 돈 500원이면 어디라고? 그럼 뭐 대비에 대신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25살에 주임 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날 닮아서 어려서부터 재주는 있었느니라. 나도 할아버지께서 구태돈으로 백냥 냉겨놓으시고 가신 걸로 그래도 나무도 변대까지 돈을 모을지 고생도 고생이려니와 여건째주로 됐겠니? 자, 그럼 어떻게 해줄 테니 곧 가도록 해라. 네,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나보고 또 답답한 것도 면해볼까 해서 말하긴 겁거지만 일순일 날 줬으면 좋겠네. 그러나 늙은이 말려 좋아하지 말고 잘 생각해 달란 말세. 요새 구색 갈 텐데 우선 이걸 쓰게. 아유, 이건 너무 황송합니다. 아, 뭐 상관 있나? 근데 인순이 어디 갔나? 아닙니다. 인순아. 그럼 난 꼭 믿고 가네. 안녕히 가십시오. 어머니, 그 돈을 받으셨어요. 돌아 갖다 주세요. 머리 서울 가기로 했어요.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결정했어? 오빠 언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오기만 하면 취직은 어디든지 된대요. 그럼 빚은 다 어떻게 하고? 장주세가 와서 어머니를 보고 빚을 못 갚을 테면 날 철수 달라고 그러겠지. 그러자 그 이튿날 아침 철수가 와서 돈 300원을 내놓으면 이건 그냥 주는 것이니 빚이나 갖고 쓰라고 그러겠죠. 그럼 무슨 턱으로 받아요? 불타고 그랬더니 기아는 정하지 않고 끼워줄 테니 언제든지 생기거든 갚으라고 그러면 그냥 어머니한테 맡기고 갔어요. 발등에 불은 껐으나 빚은 빚이죠. 앞으로 살아가려면 나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오빠는 언니한테도 모레 떠날 테니 정거장에 나와달라고 편지 붙였어요. 어서가 첫 시간이죠? 괜히 잘까? 잘까게 또 오네. 또 오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속삭여 드리지 마라. 응. 잘 있게. 계셨군요. 네, 자연거만 듣게 되었습니다. 뭐 별일은 없죠? 서울 섹시가 실증이라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한잔 내시, 한잔 내. 서울 부모님한테 가봐야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와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지금 골문 중인데 밤 11시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그럼 그 집이라도 데려다 주세요. 옥분언니 아줌마는 계실 텐데. 아, 옥분이도 없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옥분 아저씨는 가면 뭐래. 아니, 여기서 하루 편히 쉬고 가니. 아. 우선 이도 정하지. 옥분이가 이제 자, 별 수 있나? 자,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 서울 북이나 나가지.
이제 서울 3시간 전이면 포기해 볼게요. 인순이 과자 아니야 먹지? 미용원에 갔다 오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됐어. 자, 거울 좀 봐요. 이봐, 오늘 인순이하고 운운 좀 할 일이 있어. 딴 게 아니라 사실 인순이가 취직한댔자 인순이 혼자도 살아가지 못할 테니 숫자에 공부 나오지. 물론 그동안 시골이 살려면 내가 다 봐줄 테니. 글쎄 옥분언니한테 은은해 봐야 알겠어요. 아, 밤나 옥분이 옥분이 그러지 말고. 인순이는 꼭 한 잔은 먹어. 한 잔만. 못 먹어요. 아이 싫어. 이거 봐. 내가 독배 사는 것 같으면 돌치며 학교에 와서 물어봤지만 나이가 또 보면 늦어서 가을기나 되겠다는걸. 그럼 언제가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보고 싶... 아, 옥분한 인간은 전화를 몇 번 걸어도 만나질 못했고 인순이가 피언제인데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만나서 골이 난 게 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옥분이 걸리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다시 한 번 기다려, 죽어도록 가야 할 테니. 난 이때가 인순이 회사에도 못 갔는데. 누가 가시지 말랬어요? 너 저렇게 사람이 고음전에 한단 말이야. 참, 오늘 회사 좀 나가봐야겠어. 내 잠깐 다녀올게. 견요. 네. 편지 왔어요. 저는 예전보다 이틀 늦이다 사람과 왕래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이제야 편지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투물렐 터인 미안한 서대문까지 나와주세요. 자세한 것은 나중 말씀드리기로. 5월 18일 인순월일. 오늘 4시 서대문? 그래, 이제 변화에 다 났나? 네. 실과 인도 안에 바닷바람도 쓰이고 약도 먹고 해서 이제 많이 났습니다. 한 달씩 걸려다 가지고 42시간 결근을 했으니 앞으로는 착실히 나와야겠네. 네. 일전에도 박주임이 장군에 대한 좋지 못한 풍문이 들려온다고 걱정을 하대. 네? 하여튼 나는 장군을 위한 마음으로 그런 풍설을 믿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 내 생각이 헛되지 않도록. 네.
그 자네 요새 새 재미 보는 모양이데 그려. 재미는 뭐? 먹다란 재미나 볼까? 왜 시치미를 닦여? 그러지 말고 한 잔 내게 이 사람아. 아유, 한 잔이고 두 잔이고. 잔소리 말어. 전에 이것도 시글시기나. 아, 이 사람이. 그럼 한 잔 내지. 나는 청량리역에 세 번이나 나갔다 했던 걸 쳤구나. 언니 참 미안하. 그렇지만 인순아 얘, 어쩌면 철수하고 한테 있으면서 여태까지 나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니? 철수가 언니한테 전화를 몇 번 걸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도 뭔 참 너도 딱하기도 하다. 철수가 어떤 자식이라고 그렇게 있니? 철수가 나를 공부시켜주겠다는데 취직시켜주겠다는데 그 역구다. 아니 그럼 철수한테 너는 어째 그렇게도 철부지냐? 언니, 어떡하면 좋소? 이왕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넌 이제라도 철수를 떨어져야 한다. 그렇지. 그렇지만이 뭐냐? 남자한테 한 번 짓밟았다고 다시 헤어나지 못한다면 내 몸은 더 망칠 뿐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마음이 약하니까 철수의 마음대로 된 거야. 지금 너는 먼저 경제적으로 내 자신을 독립시켜야 하지 않니? 딴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집으로 가서 취직자를 구하자. 전화문입니다. 대화 좀 갈아타세요. 고맙습니다. 옥부 씨. 아유, 웬일이세요? 네, 이번에 좀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참 그런데 댁에서 다 안녕하시다고 안부 전해달라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하시고 이리 오셨어요? 아주 찾느라고 쉬울 놈이 애무진썼어. 그런데 인순이는 어디 있어요? 저 거기 있는데요. 천수씨 꼭 좀 들려가봐서 저도 곧 가보겠어요. 네. 철수. 오. 이거 자네 웬일인가? 이번에 좀 벌이 있어서 인재회사에서 나가는 길인가? 하여간 들어가세. 그래, 서로 어째서 갑자기 연락했던가. 재미가 좋은 게로 온 그래. 재미는 뭐. 그런데 인순이 여기 와 있지 않나? 같이 있어. 벌써 나왔으니까 지났네. 오늘 취직일로 누굴 만나보러 나왔을 걸세. 잠깐만 있게. 빨리 사무소에 가 물어보고 오지. 밤늦게 들어간다고 나갔다는데 아마 그래서 옥부님 들리냐는 거구먼. 난 바빠서 가봐야겠는데 그 어디 취직이나 되는 모양이든가? 집에선 이관 걱정이 안 해던데. 아마 오늘간에 결정되겠지. 그럼 난 가네. 아유, 이거 너무 서서하네. 천만에. 잘 가게. 너 보세. 인순이. 아니, 옥분이 어쩐 일이야? 인순이 어디 갔어? 내게 써버려둔 수단을 인순에게 그렸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인석씨. 아, 네. 어, 인순이. 그래, 잘 있었어? 나 들었지. 전 천석씨 별날치 없어요. 자,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저 집에 전할 말이 없어? 난 웬걸 이렇게 사왔어? 오늘이 월급날이야. 언니한테 무슨 필수일도 하는구나. 자서 먹어. 일자리 알아봐서? 아직도 기다리래. 좀 더 참으렴. 얘 왔니? 네. 너 흡살 가게 다녀왔니? 아니요. 오늘도 또 재촉이 왔더라. 이달은 반밖에 못 주겠어요. 그동안 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지나던 저는 언니 앞을 떠나갑니다. 잠자코 나가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니만은 저를 꾸짖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될 운명을 타고났는가 봐요. 언니, 앞길이 막힌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며 또 울지도 않으니 황금으로 물들인 저녁 노을이 능금나무 가지에서 사라지듯 모두가 흘러간다. 젊은 날은 다시금 오지 않으리. 자네 요새 암만 해도 또 무슨 일이 생겼지? 이건 무슨 일이야? 근데 어제 저녁에 대발견한 게 하나 있네. 대기실이야. 와서 밤낮 거의 그 등가지고 죽다고. 이젠 자네 속 좀 차리게. 아니야. 월선이가 대불고 와선 손가락 하나 까딱 못 대게 하대. 와서 잘 쫓아다니게. 괜히. 그런데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조약을 깨트린 날에는 알지? 천만에. 마음대로 해가게. 흥. 저 여기 철수 씨와 같이 있던 여자분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요. 벌써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래. 이름이 뭔가? 그 아까 얘기하는 딴판씨 그려. 바르선 아는 수 없어. 들어오거든 물어보게나 그려.
선생님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랜 이리와. 선생님, 제 동생 소개합니다. 이쁘죠? 아직 어린애니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누가 소개를 했어? 뭔 소린다 해. 괜히 쓸데없는지 착착해. 여보게, 왜 기분이 좋지 않은가? 이거 안 되겠군. 콧부가 좋아. 여기 콧부가 줘. 먹고 노세. 자 들어. 괜히 이쁜 색시가 오니까 얌자를 빼느라고 사람은 참 엉크물근 은글맞거든. 자 들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잠깐 내내 들어오겠어요. 명옥이? 이리 오게, 이리 와. 이리 앉아. 왜, 선생님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아니, 기분은 왜? 지가 와서 그러시나? 아니야. 원래 의사한테 말하시면 그러시지.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모양이세 그래요. 노래나 해. 장구가 좋아. 편지 왔다. 울면 소용있니? 아이고. 대풀이하는 것은 어리석을 것이며 지나간 날을 다시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석은 어제 인순 씨 앞날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인순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인순이가 다닌 줄 몰랐어? 뭘 들고 있어? 아니라 어린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희생 어린인데. 네, 희생. 희생 처지가 매우 가하게 됐단 말이야. 나도 보기가 딱해서 인순이 구했으면 하는데. 원체 먹은 분량이 많아서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만은 단병세만 겸천하지 않으면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섭섭한 말이나마 이번 기회에 장군은 회사를 용퇴해 주길 바라네. 어제 중역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전에도 아다시피 출근 선서 좋지 않았고 정부 조사도 해본 결과 수긍하지 못할 점이 적지 않았다고 그러대. 사정이 아따거지만 회사의 기정이니까 그리 알고 다른 좋은 자리를 구하기 바라네. 네. 약간 몸이 가쁘네. 진역살이 다 지르고 나온구만 헌데. 아, 한잔 먹으러 가세. 밝기도 하겠다 뭐. 염려 말아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끼니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이요?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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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자,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아름답지 않소? 그래도 사람은 편하지 않았어. 그야 편했지. 허나 사랑만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야.